설렁탕도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도가니 이 네. 도가니도 도가니인데 기본적으로 감미옥의 가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설렁탕이고요. 맞습니다. 설렁탕은 570g에 8,900원인데 네. 여러분 12시간 집에서 솥으로 뭔가 끓여낼 수 있어. 옛날에는 엄마가 가능했죠. 가스버너에다가 저기 막 베란다 있는데 가다가 끓여서 먹는데 큰 솥에다가. 요즘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 뭐하러요? 뭐하러? 그럴 필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3대째 설렁탕을 고아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와 이렇게 오래됐어? 그러니까 설렁탕, 얼마나 믿음직하겠습니까? 설렁탕 전문 업체 네. 감미옥이고요. 성남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 여러 곳곳에 분점을 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굳이 성남까지 안 가셔도 돼요. 570g의 소양지에다가 여러분 꼬리랑 도가니 적절 비율로 해서 밸런스 잘 맞췄고요. 꼬리 다 들어간 거 해썹 인증기관에서 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설렁탕으로 한번 바로 가서 또 맛을 볼게요. 냉동되어 있으니까 약간 네. 해동해서 드시면 되고요. 강한 물로 팔팔 끓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계속해서 네. 요리를 보여드릴 텐데 끓이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기관에서 어머 여러분들 저기 보여있는 고기가 소고기예요. 근데 좀 특별해요. 곡물 사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저거 보세요. 사료를 먹고 큰 친구들이 아니라 곡물을 먹고 큰 친구들입니다. 저 진짜 저 건강함을 한번 보세요. 건강한 저, 거 보세요. 와 네. 저거 집에서 570g 네. 8,900원. 요즘 설렁탕 만 원 안 넘어가는데 없던데요? 만 원 안 넘어가는데 없던데? 8,900원이면 고기 자 고기 어머, 국물 맑은 거 보세요. 설렁탕 도가니탕 국물이랑 또 다르죠? 여러분 고기 좀 확인시켜드릴까? 얼마나 들었는지 570g에 570g의 고기 양 보세요. 끝도 없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100일 이상 무려 100일 이상 곡물을 먹인 사육우고 무슨 일이에요? 사육우. 어머 무슨 일이야? 청정 호주 최고 등급입니다. 여러분 고기 양 보세요. 고기 양 보 이거 혼자 먹으면 배불러. 이거 거의 설렁탕 특 수준이에요. 특은 12,000원, 13,000원 정도 하는 거 아시죠? 맞죠. 이 정도 고기 들어가면 가격 훨씬 더 비싸지는데 네. 지금 가격 혜택 8,900원 들어오시는 데 여러분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주황색 쿠폰 받아 주시면요. 30% 꾸러미 가장 좋습니다. 파도 자, 한번 넣어보시고요. 파 넣고요. 기호에 맞게 또 먹는 게 또 설렁탕 매력이잖아요. 그럼요. 파 안 넣으시고 싶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한 요 정도 넣을까? 그리고 아예 여기서 그냥 다 보세요. 네. 순수 왕사골. 얘는 일단 보자. 얘는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제가 직접 한번 말씀해. 요리 계속 비춰주세요. 네, 도가니탕보다는 조금 더 맑은 느낌? 나는 얘도 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애초에 간이 세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싱겁게 드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간이 조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기호에 맞출 수도 있고요. 와 이거 너무 후추를 맛있지. 좀 넣어주시고 너무 맛있죠. 설렁탕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국거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지. 그냥 뭐 여러분들 급하게 국거리 같은 거 없을 때 급하게 장보기 좀 힘드시면은 이런 거 냉동실에 탁탁 있으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단 맛을 보세요. 네, 고기가 이쁩니다. 와, 국물이 너무 맑아. 아니, 약간 그 소고기 묵국 끓여낼 때 그 느낌처럼 뭔가 국물 자체가 뽀얗게 맑은 국물로 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솔직히 설렁탕에다가도 소면이 기절이죠. 소면이 너무 진짜 잘 어울리죠? 기절입니다. 요거에다가 아니 고기가 보통 요 정도 고기면은 글쎄요, 저는 13,000원 주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고 먹어도 안 아까운데. 이 가격으로 만나보니까 더 기분 좋은? 너무 맛있다.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째로 먹어볼게요. 요거. 그리고 설렁탕은 고기로 시작해서 국물로 끝나는 게 맛이거든요. 근데 이 국물 자체에서 고기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6,800분 가까이 들어오고 계신데 질문이 또 없네요. 다 이제 구매하시느라고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꾸러미 역시 잘 나가네요. 밥하기 귀찮아. 밥하기 귀찮아. 그러면 저희 오아시스로 오세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 국물 막 진한 것도 좋은데 이런 담백한 국물도 좀 필요하긴 해요. 당연하죠. 예. 네. 아, 이거 딱 그 맛이네요. 우리 엄마가 하루 내내 한 이틀 동안 명절 선물로 받아온 회사에서 엄마 회사에서 받아온 그 숯뼈. 한우 숯뼈 막 12시간 내내 우린 엄마가 그 맛이네. 그거 뼈 우릴 때 생각해보면은 12시간 그냥 끓이고 냅두시는 게 아니라 내내 거기 붙어 계시더라고요. 기름 아니, 걷어내고. 진짜 순수 왕사골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순수 왕사골로 만들어서 너무 맛있다. 사실 엄마가 집에서 다른 거보다 전문가 몇 년을 하셨는데요. 3대째래요. 3대째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2인이 먹기에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근데 저는 설렁탕이 지금 570g인데 설렁탕 특
닭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 많으신 남성분들 하나 드시게 든든하고요. 저희처럼 두 사람 있죠. 여자분 두 분 정도는 나눠 먹기 괜찮아요. 저는 엄마랑 집에서 괜찮아요. 둘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우 설렁탕입니다. 570g 라이브 혜택 가격 보시고요. 이런 뚝배기에 먹으면 또 여러분들 뜨끈함이 오래가는 거 아시죠? 설렁탕이 왜 뚝배기에 나오는지 아세요? 뜨끈하게 먹는 설렁탕이랑 살짝 식었을 때 먹는 설렁탕이랑 좀 달라요 맛이. 약간 계속 따뜻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어때요? 맑죠? 오, 맑은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맑은데 시원해요. 어, 소면 말고 밥 말 거면 둘이 충분하세요. 좋다 좋다. 어, 미세먼지 어딨어? 숙내려 가는 것 같아 세상에. 그냥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칼칼한 맛을 내는 뭐 양념이라던가 고춧가루 뭐 청양고추 이런 게 베이스로 안 들어갔는데도 시원해요. 소면이랑 설렁탕도 소면이죠. 고기 뭐, 고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고기가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 설렁탕집 가시면은 특사이즈? 특특사이즈 아닌가요? 자, 곡물 사육구입니다. 저희 청정 호주 최고 등급의 그만 사용했고요. 사료 먹고 자란 애들이 아니라 곡물 먹고 자란 애들. 깍두기 좀 넣을게요. 아, 깍두기 넣으면 곡물 이렇게 풀어 가지고 또 아우. 깍두기 넣으면 또 말이 달라져. 갑자기 다른 음식 되잖아요. 김이 또 팔팔 올라옵니다. 어, 국물 또 국물 넣어야죠. 깍두기 국물 넣어야죠, 여러분. 어머. 이거는 약간 어쩔 때 먹는 거냐면 어, 약간 점심 시간. 오전 근무 너무 힘들게 하고 점심 시간. 국물 맛이 이것도 여러분들 국물이 와. 달라요. 다른 요리가 됐어, 세상에. 이거 진짜 K직장인들만 아는 그 맛 알죠? 배고프세요. 아, 어떻게 1105님 식사하셔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자, 깍두기랑 같이 해서 깍두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아시스 깍두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설렁탕을 시키시면 일단 고기를 다 건져내요. 아. 고기를 먼저 건져. 그 다음에 국물에다 밥을 말아. 네. 그 다음에 고기 따로 그 국물 말은 국밥 따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고기로 뭔가 다져놓은 다음에 든든하게 밥으로 마무리. 깍두기랑 같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 그 양념장이랑 그 맑은 국물이랑 만났을 때 또 그 맛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나 진짜 한국 사람 맞나 봐. 진짜 찐. 아니 먹으면서 나는 콧물이 너무 좋아. 주현님 아까 시작할 때랑 눈빛이 되게 눈빛 총명해진 거 보이세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집에서 이런 맛이 나지? 여러분들 그냥 끓여내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뼈 우려내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끓여내세요.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엄마가 만든 설렁탕은 맨날 너무 고생만 했어. 우리 엄마 고생만 했어. 근데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오아시스 오셔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집에서 3대째 내려오는 감미옥의 설렁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 오,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요거 고기가 근데 저는 고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파스러지지도 않는. 어때 무 하나 또 줘요? 저 또 너무 좋 너무 좋죠. 물려. 저는 푸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이 생무 떠오르는 게 좋더라고. 이 또 설렁탕 먹을 때는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고기가 다 안 올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 오아시스 깍두기 맛있네요. 오아시스는 안 맛있는 게 어딨나요? 아, 큰일이야. 이거 주말 지나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신났네요, 제가. 자, 꾸러미로 오세요. 꾸러미 가격이 좋습니다. 고기가 안 빡빡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얇게, 설렁탕 고기는 살짝 얇게 저면서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아, 근데 얇게 저미는 게 또 기술이거든요. 그쵸? 너무 얇게 저미는데 12시간 동안 끓이면은 퍼져요. 안 퍼져요. 저희 거. 자, 그러면